멀리도 갈 수 없어 눈에도 맘에도 둘 수 없어 차라리 이대로 보는 너조차 몰랐으면 할밤 걸어 나에게로 오는 천개 속의 발소리도 그대 유신을 저리 두실 것이옵니까? 유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하, 더 늦기 전에 사량부령 들어싸옵니다. 주진공으로 하여금 금성산의 방어진을 구축하고 금성산과 비봉산 사이의 협곡에서 적을 격파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세요. 예, 폐하. 폐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소신이 반드시 신국을 구해낼 것이옵니다. 오늘 밤이지. 신라 왕에게 우리 군과 명단을 모두 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 됩니다. 허나 그것이 조건이다. 미실자 탄압에서도 살아남은 우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항복을 한단 말입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폐하를 믿기 때문이요. 신라에서 일을 하시더니 변하셨습니다. 감히 태자님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내가 틀린 소리를 했소이까? 그래도 너무 무례하지 않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포개가 될 거라 믿고 계시는 겁니까? 뭐라?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허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럼 모든 걸 다 내주고 항복을 하란 말인가? 모두 다들 지쳐 있습니다. 이 전쟁 통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치는 확실히 알아내신 게지요? 예. 월이 아저씨 있는데 확실히 찾아갈 수 있지? 예, 그렇다니까요. 하우나, 폐하. 폐하,
말을 그만들 하시오! 이미 우리는 폐하에게 포고받은 시간을 넘기고 있어. 이러다가는 태전님! 무릎을 꿇지 못할까? 이것이 너희들의 호적이다. 가이아 출신이라는 꼬리표 말이다. 시의분이야. 네. 어서 따르거라. 어서. 폐하께서 위험하시다. 네. 너는 용충봉의 집으로 가서 병사들을 이끌고 와. 알겠느냐? 예.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더 해야 믿겠느냐? 무엇을 더 해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말이다. 이렇게 대차하여 유신을 죽이고 너희들을 죽이고 다시 너희들은 신라인을 죽이고 그렇게 이어가고 싶으냐? 진정! 그리하고 싶으냐 말이다. 태아, 괜찮으시옵니까? 이것이 나의 최후 통첩이다. 너는 여기 남아 워리아와 반드시 타협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 되지 않으면 춘추 너 그리고 너희들 모두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